이제 낳는다는 거에 대한 저의 생각, 촛불 대장주의 생각은 저는 낳는다는 것을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단순히 발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발병하기 전부터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한 세상을 사는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내야지 된다. 인생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것이 치료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게 낫는다는 겁니다. 새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의 이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내가 보강할 건 보강하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럼 이런 새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새 인생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집 하나를 짓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것도 못하죠. 집 하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영 내가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집을 내가 털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집을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을 좀 평수를 넓히겠다. 창을 확 띄워서 어떻게 하겠다. 뭐 집에 탁 현관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들게 만들겠다는 이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컨셉이 있어야 집을 리모델링 할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되겠죠. 각 당사자들이.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한 그림이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맨날 병이 있다고 불안해서 절절절절 매고 맨날 두려워서 절절 매고 맨날 속상해서 씩씩거리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의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그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야 거기에서 또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 스스로가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스스로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리모델링이라 했을 때 매우 중요한 게 상당수 부모님들이 이 청사진을 부모님이 탁 제시해 주시려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니까 넌 이렇게 살지 말고 이왕 이렇게 살아라고 답을 부모님이 탁 제시해 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막 노력을 여러 가지 막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뭐 하고 어디 가라 하고 하면서 부모님이 재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다 헛방이에요. 이렇게 하면 10년 세월을 노력해도 우리가 뭐가 도로아미타불이라고요? 10년 세월을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제가 주변에서 10년 세월을 정말로 재활의 모델 케이스라고 온 사방에 가면은 나와서 박수받고 하던 친구들이 10년 만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본인이 이 청사진을 안 만들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을 안 그리고 부모님이 그린 그림에 애를 억지로 시켜서 겉으로만 모델 케이스였던 거죠. 스스로는 부모님의 그 기대를 따라가느라고 죽을똥 살똥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발병하기 전에 서울대 보내려고 그렇게 과외 선생 붙여가면서 막 오만 난리를 다 쳐대던 해서 애가 힘들어 절절매고 등등하다가 어느 날 발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서울대 보내는 건 포기했다. 대신에 병을 내가 완치를 시키겠다. 병을 낫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부터 부모가 또 새로운 목표를 잡는 거예요. 서울대는 포기하고 다른 목표를 잡아가지고 또 그 목표를 달성시키겠다고 애를 상담실에 데려오고 어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시키고 어디에 또 뭘 하고 무슨 교육을 받으러 다니게 만들고 뭘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해가면서 부모님의 그림대로 애를 만들려고 기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는 표현으로 겉으로 각을 세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겉으로 번듯하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번듯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속살을 채우셔야 됩니다.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속살이 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움직일 때만이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움직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는 처음에는 느린 듯이 보이지만,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 선택했는 것은 어떤 난관이 와도 돌파해 나가요. 몇 번을 재발해도 다시 그 길을 또 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삶의 목표하고도 연관되는 것인데,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병이 문제가 안 돼요. 아, 병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증상도 문제가 안 되고 몇 번을 재발해도 문제가 안 돼요. 다시 일어서서 가요. 자기 병을 자기가 다뤄내고 관리해내기 시작해요.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애를 반듯하게 일으켜 세우는데 주력하지 마시고 속살을 채우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시오. 자기 결정권 이야기하지만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항상 스스로 선택하게 끊임없이 물어주고 끊임없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고 자꾸 격려해 줄 때 속살이 차가기 시작해요.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다시 일어서요. 몇 년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계속 시간을 주는데도 몇 년을 계속해서 잠만 자고 하루 20시간씩 잠만 자고 꼼짝을 안 하던 놈도 스스로 하게끔 계속 기회를 주면 몇 년을 20시간씩 자도 어느 날인가 털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은 그렇게 죽는 날까지 20시간씩 자고 지내지를 못해요. 그게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안 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계속해서 주면 결국은 지방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안 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면 지방에만 있느냐?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몸뚱아리는 지방에 있는데 지의 정신세계는 가상의 세계로 갔다가 그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 빠져 지내고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고 가상의 세계로 갔다가 거기서도 못 견디겠으니까 상상의 세계 속으로 가버린다고요. 그게 망상이잖아요. 몸뚱아리만 지방에 있지 지의 정신세계는 영 딴 세상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지방에 있는 저 애를, 그리고 정신세계는 저 딴 세상 가상의 세계에 가 있고 상상의 세계로 가 있는 저 애를 어떻게 하면 거실로 다시 나오게 할 거냐.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럼 거실로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지 스스로 집 밖으로 걸어나가게 할 거냐.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하나부터 열까지 최대한 지 의사를 존중해주고 지 뜻에 맡겨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지는 점점 더 멀리 가게 돼 있어요.
호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할 거 잠깐 보기만 하죠. 다음번에 강의할 치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료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이 무조건 안정이에요. 문제가 된다는 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뇌가 안정이 돼야 되고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뇌가 지금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잠이 필수적이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 이 애들한테는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약이에요. 우리가 약물 치료에 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이 약이에요.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잠 푹 재우십시오. 자는 애 깨우지 마십시오. 이야기예요. 애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래요. 흔히 보면은 병원에서 자 퇴원하고 한 석 달 정도는 푹 재워도 됩니다. 근데 한 석 달쯤 지나서는 너무 많이 자는 거 안 좋습니다. 깨워서 아침에 한 11시쯤 되면 깨워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퇴원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아침에 한 9시쯤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라고들 의사들이 이야기해요. 저도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가족 교육할 때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보는 책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들 이쪽 그 정신 재활, 그러니까 이쪽 정신 건강 분야 쪽에 대한 책들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쭉 경험을 경험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깨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억지로 깨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11시까지 자는 놈은 11시까지 자게 내버려두면 되고, 1시까지 자는 놈은 1시까지 자게 내버려두면 되고, 오후 4시까지 자는 놈은 오후 4시까지 자게 내버려두면 돼요. 잠자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잠은 그만큼 자야 되기 때문에 지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게 자는 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자는 동안에 뇌가 균형을 회복하고 심리적으로 균형을 회복하고 하는 그 작업을 자기 안에서 저절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무조건 하고 푹 재우십시오. 본인 스스로도 잠은 무조건 하고 푹 자라는 거예요. 자고 싶은 만큼 자라는 거예요. 잠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라. 본인 스스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공부하고 싶은 공부하고 밖에 산책 가고 싶은 산책 가고 친구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라. 잠 많이 잔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상당수 당사자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화가 씩씩 나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11시에 일어났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7시 8시에 일어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데 내가 11시 나 스스로가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1시에 일어났다고 1시에 일어났다고 4시에 일어나면 정말 자기를 패 죽이고 싶겠죠. 눈 뜨자마자 벌써 저녁 시간 다 됐는데 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해서 막 자기한테 골이 나서 씩씩거려요. 그러느라고 보세요. 저녁 시간조차 제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화내느라고 저녁 시간을 계속 화내고 보내다가 그러다가 또 어째 밤에 잠들어도 또 다음날 또 4시에 일어나서 또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은 보약이니까 잠은 충분히 무조건 자주고 깨면 깬 시간을 잘 보내는 데 주력해라. 잠은 몸이 인체가 필요해서 자는 거니까 억지로 자는 잠을 깨우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잠, 그 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었죠. 영양 섭취 잘해야 되죠. 영양 섭취 골고루 잘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뇌하고 몸하고 제가 분리해서 써놨네요. 몸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완해야 되고 휴식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에너지 충전해야 되고 아무튼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몸의 컨디션을 몸을 안정시켜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켜줘라. 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도 잘해야 되는 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잘 다독거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불안한 내 마음을 다독여줄 줄 알아야 되고 화가 나는 내 마음을 다독여줄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하는 내 마음을 다독여줄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자기를, 우리가 어른이 애기들 투정 부릴 때 다독해서 안정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독여줄 줄 알아야 돼요. 가족들도 애의 마음을 잘 다독여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다독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환경을 안정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지지적인 소속 집단이 필요합니다. 요 이야기. 요렇게 해서, 자,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목만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료의 방법은 요 열 가지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게 치료의 방법입니다. 제목만 읽을게요.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정보제공. 지금 이게 정보제공이잖아요. 병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줘야 됩니다. 병과 병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 심리상담이라 표현하던, 심리치료라 표현하던, 정신치료라 표현하던, 또는 대면이라 표현하든, 대담이라 표현하든, 대화라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관계없어요.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눠주는 것,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주는 것, 이건 필요합니다. 이야기. 그 다음 재활훈련. 재활훈련이라 해서 단계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로 진출하기가 한꺼번에 사회의 턱이 너무 높아요. 그 한 단계 계단을 만들어주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재활훈련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납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이런 데에서 재활훈련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방법은 너무 단순한 방법들이고,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너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아무튼 이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족지원. 가족지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들도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를 뒷받침해주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잖아요. 제일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가족분들인데, 가족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으니 이 가족분들을 사회적으로 또는 전문가들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가족들이 본인들의 힘든 거를 해결하고 힘을 낼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우리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되어 있죠. 간병인 제도가 되어 있어서 가족이 간병사 자격증을 따면 치매 노인네 돌볼 때 수당 받죠. 근데 조현병이나 조울증 쪽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환자 감당하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조현병이나 조울증 쪽도 뭐 간병사 비슷하게 먼 자격증을 따면,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가칭으로 해서 뭐 가족 지원가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면 그 가족이 그 애를 자기 집에서 돌볼 때에는 수당 줘야지 되죠. 국가가. 시스템이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완전히 어떤 면 독박 쓰고 있는 거죠. 정부나 전문가나 누구도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정보도 알려주는 것도 없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은 다 가족이 져야지 되는, 이런 가족들한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게 다 요구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게 가족을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회복된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나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 잘 회복시킨 가족들이 다른 당사자나 가족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동료 지원이라 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거 법적인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이제 막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회 제공, 특히나 취업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게 무척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파란색으로 해놓고 눈에 보이는 요소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게 희망을 제공하는 것,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자존감 증진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요소들이, 이게 다 치료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개인관계, 인간관계.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야기고 저는 이걸 다시 정리해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약물 복용 플러스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분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10분간 쉬겠습니다.